같은 민노총 조합원인 시청 직원들한테 욕설을 퍼붓고 기물을 파손했죠. 그런데 이렇게 되자 공무원 노조, 전공노 소속 그 조합원들이 불만이 커진 겁니다. 어떻게 같은 노조원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불법 행위를 자행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같은 해 8월 원주시 지부는 조합원 투표를 통해서 전공노를 탈퇴를 했습니다. 11월 위기설이 닥칠 거고요. 11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재명은 정말 한다면 한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갖고 모든 것을 지금 다 하려고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까 입법 법안을 개정하면서까지. 그런데 이번에 무엇을 하느냐? 탄핵을 하려면 구판을 벌려야 되겠죠.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처럼 광화문 내거리에 시위대를 보내서 온통 윤석열 탄핵을 부르짖게 만들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죠. 그런데 민노총이 언제나 선봉에 섭니다. 민노총과 그 다음에 민주당은 계약관계입니다. 서로 딜을 하지요. 민노총은 자신들이 세를 갖고 있으므로 조직을 갖고 있으므로 이 조직을 갖고 민주당이 원하는 그런 그 컨셉의 시위를 해주고요. 대신 노란봉투법을 따내려고 하는 겁니다. 노란봉투법 같은 그러니까 악법을 만들어서 온갖 불법 파업도 적법 파업으로 탐바꿈하는 그러니까 불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불법 파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기물을 파손하거나 회사가 어떤 재산상의 예, 불이익을 받았을 때 그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그만큼의 어떤 그런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 노조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노란봉투법은 그런 것들을 다 지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파업하는 파업의 나라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민노총과 지금 그 민주당은 한통속인데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면 이탈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슈 세 번째 어마어마하게 지금 민노총을 이탈하고 있더라. 민노총이 지금 아마도 시청자 여러분 민노총 기사에서 민노총 기사에서 요즘 파업 기사를 좀 보실 수가 있나요? 파업 기사 없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파업이 사라졌어요. 봄만 되면 춘투가 있고 하투가 있고 가을이 되면 추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파업이라는 말도 사라지고요. 양정수라는 사람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금속노조의 파업이라든지 철도노조의 파업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전국 공무원 노조죠. 전공노가 탄핵 선봉대 민노총에서 엄청나게 많이 탈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계일보 단독 기사입니다. 정치투쟁 신물난다. 전공노 탈퇴 도미노. 최근 3년간 공무원 2271명이 탈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분담금 명목의 조합비도 불만이다. 그리고 정치색이 옅은 개별 노조의 가입이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MZ세대들이 특히나 그것을 주도하고 있고요. 전공노 역시 예전에는 아주 그 민노총 산하 산별 노조고 상당히 강성이었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2021년 3월이죠. 2021년 3월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부당 대우를 받고 있으니 시에서 해결해 달라라면서 강원의 원주 지청으로 들이닥쳤는데 이렇게 저기 시청이라든지 이런 공공 건물에 들어가면 그것을 막는 사람들은 공무원입니다. 당연히 막아야 될 의무가 있지요. 불법적으로 점거를 하려거나 하거나 논성을 벌이려고 하는 건. 그런데
그 청사의 무단 진입을 막으려는 사람들은 바로 전공로 원주시 지부 조합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노총사나 삼별노조의 조합원들끼리 지금 충돌한 것이고요. 그런데 건설노조는 어떻게 했습니까? 같은 민노총 조합원인 시청 직원들한테 욕설을 퍼붓고 방화문 등 기물을 파손했죠. 그런데 이렇게 되자 그것을 막던 공무원노조 전공노가 전공노 소속 그 조합원들이 불만이 커진 겁니다. 어떻게 같은 노조원인데 이렇게 불법적인 불법 행위를 자행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같은 해 8월 원주시 지부는 조합원 투표를 통해서 전공노를 탈퇴를 했습니다. 이렇게 2021년 3월에 어떤 예만 들어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공무원 노조가 전공노를 탈퇴를 합니다. 특히 2023년 8월 달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안동시청 공무원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 안동시청 공무원이 노조를 탈퇴를 추진하려 하자 전공노 지도부가 그 안동시청 지부장을 권한 정지를 시킨 겁니다. 즉 지부장은 자격이 없다. 지부장은 권한을 내려놔라 해갖고 이 노조 탈퇴 투표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썼다는 겁니다. 당시 안동시 시청 공무원들도 MZ세대 조합원을 중심으로 해서 끝없는 정치투쟁에 신물이 난다. 끝없는 정치투쟁을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불만을 토로를 하면서 전공노를 탈퇴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지요? 물론 지부장 권한을 축소시키면서 이 안동시청의 공무원들의 탈퇴를 막아보려 했으나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안동시청만이 아니라 원주시 지부가 이제 촉발시켰고요. 원주시 지부 조합원이 735명이 탈퇴를 했고 안동시 지부가 1272명, 여기에 김천시 지부가 264명 등 시작하자마자 약 한 2271명이 탈퇴를 했고요. 전체적으로는 2021년에 15만 667명에서 1년 후, 그러니까 2022년엔 13만 7,074명으로 약 9%가 줄었다라는 것입니다. 전공노 탈퇴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즉, 전공노를 뛰쳐나간 원주시청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반민노연대 문을 두드리는 산하지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공노를 뛰쳐나간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이렇게 조합원들의 어떤 권익투쟁 이런 쪽이 아니라 그냥 반정부, 반윤석열 투쟁 이런 정치투쟁을 일삼는 전공노 등 민노총을 탈퇴하면서 그 다음에 순수하게 그 이 노조 본연의 노동조합 본연의 그런 그 이 설립 원칙에 입각한 그런 반민노총, 반민노연대를 결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산하지부에 있는 조합원들도 여기에 가입하는 그런 조합원들이 많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상급노조를 떠나는 방법을 묻는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나 전공노 탈퇴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